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원효대사라고 알고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Great Master 원효라고 되어 있죠. 원효 became a monk when he was young. 자, 원효대사는요, 이미 어린 시절에 그 승려가 되었습니다. 스님, 중 이런 말이죠. To learn more about Buddhism. 자, 불교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he decided to go to China. 중국에 가서 좀 더 이제 마치 중국 우리가 뭐 어디 유학 가서 더 배우는 것처럼 중국에 가서 내가 불교에 대해서 더 배우리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On his way, 자, 중국으로 가는 길에 he spent a night in a cave. 이제 가던 중에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던 때가 왔습니다. 자, he was thirsty and found a bowl of water. 이제 케이브는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뭐 플래시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목마른 상태에서 물 한 바가지를 발견을 해서 이제 이걸 마신 것이죠. 목이 말랐기 때문에. He relieved his thirst. 자, thirsty라는 거는 목이 마른 형용사를 얘기하고요. thirst라는 건 명사로 목마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목마름을 갖다가 해소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The next morning,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he learned it was rotten water in his skull. 얼마나 충격적이죠? 자, 아침에 이제 빛이 들어오고 밝은 상태에서 보니까 자신이 전날 밤 맛있게 마셨던 그 물이 해골에 들어있었던 썩은 물이었다라는 걸 이 원효대사가 알게 된 것이죠. He found enlightenment. 뭔가 그 순간에 번쩍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So he went back to his town.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And taught people about Buddhism. 불교에 대해서, 불교의 원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달렸구나,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Since then, 그때의 예례로 most Koreans have heard of Buddhism because of Wonhyo's initial upwards. 자,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가 아닐까요? 원효대사의 그 초기에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불교에 대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듣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단말풀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사죠. To ease or alleviate. 우리가 아까 목마름을 완화시켜주다, 해소시켜주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되겠죠. relieve, 뭔가를 완화시켜주다, 해소하다, relieve stress, relieve thirs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 man who is a member of a monastic order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 풀이가 좀 더 어려운데 이런 어떤 수도승 이런 체계의 한 member, 그죠? 우리가 그래서 스님, 승려 혹은 수도사를 다 통틀어서 monk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Decomposing or decaying, putrid, tainted, foul or bad smelling. Right, 이게 다 이제 synonym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 썩은 이걸 해당하는 거죠. 뭔가 부패한, 그쵸? 뭔가 부패하고 썩은 이런 것의 동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겠고요. Rotten이 되겠네요. Number four, relating to or occurring at the beginning first. 처음에 일어나는 것과 관련된 처음의, 처음과 관련된 형용사 initial.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자의 첫 알파벳만 이렇게 썼을 때 initial이라는 표현을 쓰죠. That is initial. 처음의, 첫 글자의 처음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